12일 13시간. 메인 퀘스트 실패까지 12일 13시간. 와우. 이거 정말 가능할지. 이번 모험담은 챌린지로 바꿔보실. 아하, 이번 모험이 뭐 망하면은 이게 방송을 해야 될지 생방송으로 이거 항상 또 고민이 되네. 하, RPG는 방송하는 게참제 자신의 그 정신력이 취약해갖고. 안 그래도 게임 못하는데 더 위축돼. 하도 여러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냥 뭐 방송으로는 예전처럼 소박하게 어드벤처 게임이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 안 망하게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망하지 않게. 아직 12일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아직 저는 지금 짐작이 안 돼요. 제 이거 RPG 방송하면서 제 그릇이 작다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래서 좀 만약 아 근데 실패 안 해야죠 일단. 저는 최선을 다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진짜 다 기울여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트메어 난이도. 네. 아마 뭐 이름을 그렇게만 바꾼다면 저는 뭐 난이도에 관련해서는 크게 손댈 거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드 난이도 이름이 하드인 게 그냥 문제지. 하드 난이도 이름은 뭐 절대 고르지 마시오 난이도라든가 이름을. 그러니까 충분히 91이면 사실은 그냥 마음대로 진행해서 되는 그거거든요. 근데 제가 게임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15일 휴식하는 그 치명적인 장면 때문에 시간이 되게 촉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제한에 뭐전뭐 반대하지 않는데, 다만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옵션을 만들어 놨으면 그걸 싫어하시는 분들을 끄면 되니까. 그럼 이제 모두가 행복한 선택이었지 않나 싶네요. 스팀에서도 뭐다 싫어하는 거 아니고 반반 나뉘어 있어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과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어렵다. 지금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겠어. 자, 마지막 1시간 1분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통과해보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제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간 제한 진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휴식도 막 이게 되게 좋은 게또 남발할 수가 없고, 그냥 마치 치트키처럼 쓸 수도 있는데 사실 휴식이라는 거를. 뭐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야 되니까 시간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옵션으로 넣었으면 더 좋았겠다. 뭐 싫어하시는 분을 끄고, 그리고 제작자가 원래 의도한 컨텐츠를 누리고 싶은 사람은 키고, 뭐 이렇게 하면 근성이 대단하십니다, 모으느니. 아, 뭐 제가 근성이 대단한 건 없고요, 그냥. 저는 일단 뭐 시작한 건 끝까지 뭐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결국 실패하게 될지라도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실패한 게 아니고 일단은 계속 도전을 좀더 해보다가. 아! 세상에! 손목이 따끔거려서 보니까 현실 진해가 나를 물고 있었네. 아, 지네가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나서 날 물고 있어? 아, 깜짝이야. 아, 세상에. 야, 현실 지네가 나를 지금 습격해 들어와. 지네가 집에 나타나지 않나. 아이고, 물렸네. 아, 되게 아프다. 이거 막 부어 올리겠는데? 아, 미치겠네. 아, 집에 지네 나타나는 거 너무 끔찍하다, 진짜. 왜 이렇게 자주 나타나냐, 집에. 이 게임에서 지네 나타나서 징그러워 죽겠는데, 지금. 집에 나타나는 지네 생각나갖고, 진짜 현실에서 또 지네 나타나는. 와, 여깄다! 치프스트 스케일. 근데, 너무 많이 덤비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상대하기 어려운데. 아우, 진짜 저거. 아우, 저거. 아, 저불 붙는 것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못 살겠다. 너무 못 살겠다. 그렇다고 지금 뒤로 가자니 얘네들이 다 나올 텐데, 그러면. 아, 진짜. 아, 저 자식은 진짜. 아우. 와, 궁수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 봐. 미쳤다, 진짜. 아, 저 알케미스 너무 세다, 너무 세. 더 가망이 없구나, 더 가망이 없어, 이러면.
다른 돌아가는 길 같은 거 없나요? 쟤를 잡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쟤를 일단은. 제 생각에는 지금 메인 퀘스트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저의 추측으로는 지금 이 10일밖에 안 남은 메인 퀘스트를 진행하려면 안개가 거쳐야 되는데 안개 안 거치고 있어요. 네, 그냥 가만히 시간을 보낸다고 거치는 것 같지가 않고 이 지금 타투시오를 해결하는 퀘스트를 지금 해결하지 못해갖고 안개가 안 거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타투시오를 만나려면 그 전에 이 치프스트 스케일을 잡아갖고 여기 마이트라는 종족의 여왕한테 바치면은 얘가 유물 두 개를 모아서 또 어디로 가는 문을 열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면 아마 타투시오를 만나게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저의 추론은 그렇습니다.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야, 이건 비친 화살거리 뭐야? 무슨 이성계야? 알케미스트가 하나를 잡고 유인하고 나머지가 이 아처를 도륙내서 알케미스트 하나를 나중에 따로 상대해야 되는데. 그게 관건이야, 결국은. 와, 진짜 미친 화살 사정거리. 와, 무슨 신궁이야, 다들. 아우. 자, 여기서 돌진. 궁수들한테 돌진해서 궁수들을 도륙 내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어. 얘한테 얼쩡거려. 아, 또 얘한테 걸렸네. 피해, 피해. 얘가 여기서 가까이서 어그로를 끌어. 그래, 제설이 그 다음에 어그로 끈 다음에 뒤로 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얘네들을 빨리 도륙내는 수밖에 없어. 도륙내는 수밖에.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와우, 자, 피했어. 피했어, 피했어. 아처도 도륙내고 있어. 와, 아, 여기서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불길이 끝났어. 얘는 더 이상 폭탄이 이제 없어. 문제는 얘를 잡을 수 있느냐인데. 달려! 와, 본시의 거15 들어갔고. 오! 자, 인플릭트 라이드문즈로 체력 채워. 버텨! 버텨! 이겼어! 이겼어! 아! 으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코볼트에 대한 인간의 승리다. 12일 13시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12일 13시간. 우린 아직도 근데 휴식할 수 없다라는 게. 돌진해서 샤먼을 먼저 제압을 해야 돼. 아, 돌진할 수 있는 거리까지 못 왔네. 우리 주인공은 옆으로 우회하자. 샤먼을 제압하는 자가 게임을 승리한다. 여기서도 돌진 거리가 됐지? 돌진해. 와, 이제서야 아미리! 이제서 정신 차렸니? 와, 그래도 아미리가 칼 한번 휘두르니까 장난 아닌데? 제발, 아미리! 우와! 역시 아미리! 아미리밖에 없다. 큰 눈입니다, 큰 눈이. 피니쉬 him, yes, say your last goodbye. 안녕. 어? 잠깐만. 피니쉬 하니까 왜, 아, 피니쉬 하니까 왜 전투가 다시 시작되지? 아, 얘가 지금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마지막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야, 이제 그만하자고 한 거였구나. 괜히 허세 부렸네. 아, 우리, 그래, 이제 그만하자라고 할걸. 아, 그래, 지금까지 잘 싸웠고, 그동안 반가웠다. 이제 안녕 이럴걸. 아, 다시 말로 하면 안 될까? 우리 비긴 걸로 하지 않을래? 무승부를 하면 안 될까?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데 지금? 잘못 봤나?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는 것 같은데? 린지다! 린지다! 아니, 이게 뭐야? 우리 귀염둥이 린지, 왜 갑자기 여기서 나타났지? 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야, 많은 거야? 린지가 도와주고 있네? 어디 갔니? 우리 케인은 아직도 헤매는구만. 아미리가 간다. 오, 역시 아미리. 우와, 아미리가 해줬다 그래도. 마지막에 달려와서. 아미리.
avenge me. 광원역과 되게 괜찮죠? 아, 설마 린지 만나면 동료가 될 수 있을까? 아, 나중에는 지금 우리 퀘스트가 12일 13시간 남았다고. 나중은 없어, 린지.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우리에게 언락됐다. 그래, 내가 나도 모르게 두 개를 갖고 있었나 보지. 와. 잠깐만, 근데 숫자가 좀 많은데? 설마 얘네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지? 타투시오! 아, 나의 라이벌이 도착하셨군. 넌 늦었다. 언제나 그렇지, 넌 늦었다. 조언 하나 하지. 어느 종족에도 속하지 말라고? 너는 근데 타투시오 왜 이렇게 위장하고 있냐? 코볼트로? 환상적인 아이디어 아니었느냐. 그래서 얘네들 일부러 싸움 붙여갖고는 자기가 자기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렇게 이용했나 보다. 그게 바로 내가 너보다 늘 한 발 앞서는 이유지, 이라고 하네. 야, 나는 네가 그 픽탁시안에서 온 스파이라는 거 안다. But you don't know my mission. 너는 내가 픽탁시안에서 온 스파이라는 걸 알지만 넌 나의 임무는 뭔지 모르지? 이러면서 너는 영원히 모를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 진짜 임무가 뭔지를 말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라고 하네. 악성의 파티가 너무 쫄지 말자. 어태! 공격! 야, 말은 그만하고 결어보자. 으아! 너무 많다. 진짜로 다 싸우는 거야? 아, 나는 장식인 줄 알았지. 잠깐, 야, 이거 무르자. 한번 무르고 말로 하면 안 될까, 타투시오? 와. 와! 와! 말도 안 돼! 와, 진짜 엄청나구만. 먹는다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한번 보자. 그럼 얘는 파이어벨리 쓰고. 와, 잘 버텼는데? 지금 그러면 얘는 상태를 보자. 이 정도까지 버프를 걸어놨으면 캐릭터가 지금 콘 23 플러스 6에다가 AC는 현재, 와, 28이면 진짜 안 맞네. 웬만하면 쟤네도 똑같이 거의 주사위 굴림을 한 20은, 아니 걔네도 모디파이어가 있으니까 20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주사위 굴림이 쟤네도 높게 던져야 우리 발레리를에게 지금 때릴 수 있단 말이야. 빨리 가서 때리자. 그 다음에 발레리가 아, 그래도 역시 세긴 세다. 순식간에 발레리가 잘 버텼다가 지금 체력이 포션 빨면서 버텨. 아미리가 여기서 얘네들 아처한테 돌격해. 일단 이 센티넬 빨리 쳐. 와우, 센티넬 좀 됐다. 다시 트루 스트라이크. 아, 결국 누웠네. 와! 와! 이겼다! 아! 아! 잘했다, 모두들 잘했다. 아, 각자 역할을 잘해줬어. 이 정도면 11일 23시간 할 수 있어. 11일 23시간 할 수 있어. 와우, 여기서 휴식하지 마. 절대 휴식하지 마는. 우리에겐 휴식은 없어. 어? 와, 얘를 부활시키려고 하나 본데? 쟨 정체가 뭐야? 와우, 그냥, 야, 내가 꿈꾸던 바로 그 능력, 우리 옥타비아. 아, 사기꾼 같은 왕의 사기꾼 같은 신, 그 사기꾼 같은 왕의 그 사기꾼 같은 신 아닌가? 아니, 그 배신
배신자 왕의 그 배신자 신 아닌가 뭐 이런 식의 처음 대사를 날리더니 넌 아직도 야야 너희 광대야 넌 아직 할 일 있다 일어나라 이러면서 부활시키네. 약간 유령같이 생긴 애가. 우리 정령이 다시 나타났다. 스태그 로드의 요새가 드러났다. 드디어! 드디어 안개가 이제 걷혔구나. 바인슨. 아니 너를 걱정하는 건 아니고 트리스탄. 트리스티안. 아, 너를 동료로 영입하려고 되게 오래 기다렸는데 넌 왜 아직도 누워있냐? 언제 일어난 거냐 너? 그걸 린지 데려가야겠는데? 린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야 나 지금 떠나야 된다고. 시간이 없어. 10일 23시간 남았다고. 다섯 명으로 지금 챕터 1의 최종 보스를 잡으러 가야 된다고? 고작 하는 말이라고는 내 초고에 잼을 떨어뜨렸다. 잼은 참 맛있는 잼인데 라고 하네. 아, 이거를 더 기다릴 수도 없고 치료될 때까지 시간이 없어갖고. 그리고 타투시오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이벤트니까 일어날지 몰라. 혹시 알아? 얘한테 타투시오 잡았다고 얘기를 하자. 나는 타투시오를 생포하는데 실패했고 타투시오를 잡았다. 와우! 1000골드? 480 경험치? 좋아 좋아 좋아. 우와 레벨업! 이제 시간만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 와 레벨 4. 시간만 없으면 난 게임 이어나갈 수 있어. 시간 문제만 해결하면 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바라나. 아하하하하하. 안녕 친구들. 어? 블루프가 성공했다며. 난 그냥 통과해주는 줄 알았네. 들어가서 얼굴을 보고 알았네. 그러니까 문을 순순히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전투를 피할 수가 없구나. 아 근데 우리 발레리네 진짜 안 맞는다. 진짜 장난 아니다. 서로 알람 경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발레리 혼자 살아남았어. 도망가는 애를 못 잡았어. 근데 경보 울렸다. 얘가 바로 그 스택 로드인가? 아이고. 우와. 알케미스트 있구나. 우와. 이런 알케미스트 진짜 세네. 어디 가나 알케미스트는. 아. 아, 이런.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K! 야 너네들 아이차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니들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지. 좀비만도 못한 AI. 아 이 노답 친구들. 우리 아미리 누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튀어나와서 가. 아미리 그새 아미리 하나 해치웠어. 그 와중에 우리 아미리 누님은 역시 아미리. 그 와중에도 단칼에 하나를 쓰러뜨렸어. 우리 아미리 누님 좀비 하나를. 야 얘네 일렬로 오는 거 봐. 그 다음에 아미리가 여기 장판파를 세우고 여기에다가 곰의 인내랑. 야 너 드워프 나서지 마. 생각하지 말라 그랬지 너. 아 와 크리티컬 25라니. 아 그게 지냐. 아 이 위치는 진짜 너무 치명적인 위치다. 얘가 여기 서 있는 거. 와 얘도 지금 파지티브 에너지를 클레릭이.
와, 우리 탱커. 와, 녹는다, 녹아. 녹는다. 이쪽으로 불러라, 이쪽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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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와우. 아싸. 와. 좀비 화이팅. 좀비 잘한다. 아싸. 응원. 와, 좀비 만세. 좀비 만세. 와. 와. 아, 얘가 바로 경고를 외치네. 야, 니들 좀비가 기다리고 있다. 좀비가 간다. 와우, 하하. 와, 쟤네들 좀 센데? 와. 어쭈, 쪼꼬 센데. 오! 아니야, 근데 좀비 많아. 아직 너희들이랑 좀비가 많이 기다리고 있어. 좀비 많아. 되게 많아. 되게 많아. 좀비 로드부터 해서 바리바리 있어. 바리바리. 바리바리 싸들고 갈게. 풍성하게 기다리고 있어. 좀비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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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좀비들아! 가자! 와우! 간다! 어디지, 근데, 길이? 아, 이 곰도 풀면 좋은데. 아. 우와,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어떻게 탈출하지? 테러가 없다, 테러가. 와. 와. 가만히 보자, 약물. 와, 돌아봐, 그러면 돌아봐. 미치겠다. 우와, 좀비 붙는다, 좀비 붙는다. 문 열어. 와, 안 돼. 문 열렸어. 와, 안 돼. 아니. 아, 이게 아닌데. 와, 좀비 여기. 우와, 비명 쓰리바. 와. 아. 괜찮아, 괜찮아. 죽지 않으면 돼, 죽지 마. 죽지 않으면 돼. 좀비 화이팅! 와, 좀비. 아. 아, 이제. 아, 잠깐만. 왜 이렇게 쎄? 쪽도 못 쎄. 와. 아우, 저 폭탄 진짜. 아. 아우. 와우. 여기까지는 좀비들이 다 치워주는데 이제 우리 아미리가 사망했다는 거야. 아, 이거 경보를 울리러 가는 건가, 이게? 밴드 알케미스트가 도망가는데? 경보를 울리러 가는군요, 이렇게.
정보를 올리네, 정보를. 그러니까 한 단계씩 정복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입구를 정복하고 서쪽을 정복하고 이렇게 한 단계씩 정복해서 끝장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발레리가 여기서부터. 와우. 와. 어우. 아니, 폭탄에 자기들은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게 말이 돼? 와. 아, 진짜. 우와. 아, 얘만 잡으면 되는데, 그러면. 아, 거리가 느려서 못 잡을 것 같은데, 대시. 아이, 거리가 짧아서 대시도 안 되네. 아, 와. 안 돼. 아. 안 돼, 내 것들아. 진짜 좋은 상황이었는데.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좋은 상황이었는데. 결국 다 불러보았네. 옆에 애들 안 잡아도 되고, 이런 거를 제가 그냥, 만약에. 제가 알아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초반부터,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미리 정보를 알고 나면은 좀 맥이 빠지더라고요. 그냥 이미 전 아는 거잖아요. 그 사실의 한편으로. 저도 뭐 아까도 뭐 계속 보긴 봤는데 뭐 동쪽으로 가면 된다. 뭐 게임을 이미 다 저보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여기를 이미 다 공략을 해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근데 저는 약간 맥이 빠져요. 그게 그게 뭐 저의 잘못된 점이겠죠. 근데 그래서 그냥 일부러 서쪽 가고 있었어요. 말씀하신 바가 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조언을 받고 동쪽으로 가볼까요? 동쪽으로. 자, 미련한 서쪽으로 계속 뚫어보는 미련한 짓은 일단 중단하고 신선한 마음으로 일단 동쪽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쪽 근데 한번 탐사를 해보고요. 살짝. 와우! 아, 알키미스트 만부는 진짜 너무한다. 아, 저 폭탄은 진짜 어떻게 못하겠어. 너무 알키미스트 너무 사기야. 아하하, 너무 사기야 저거는. 아, 이 게임 무슨 알케미스트가 무슨 정말 너무 세다. 알케미스트는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거지. 그동안 너무 좀비를 배달해 오려고 했어. 사실은 좀비는 자기들 영역에서 강한데. 자, 배달 가자. 뭐 좀비들아, 이번엔 배달이다. 이번엔 배달이야. 왔다 좀비들아. 와. 와, 니들이 어쩔 거야? 우와, 잠깐. 근데 알케미스트. 야, 이게 또 알케미스트가 또. 우와. 와. 아, 근데 얘네가 지금 얘네를 잡고 나한테 달려 올려라. 그 다음에 야. 노답 사형제 가자. 뛰어. 어, 얘 경보 올리러 간다. 길막. 아, 이런. 아, 이런. 안 되겠다. 진짜 너무 빨라. 아, 진짜 혼자서 이렇게 무슨 여포 짓을 하냐 알케미스트는. 아니, 그리고 자기, 와, 진짜 말도 안 돼. 아니, 그리고 자기가 스플렛 데미지를 안 받는다는 건 진짜 그거 너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이건 룰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자기 동료들도 스플렛 데미지를 안 받고, 자기도 안 받고. 이거는 뭐야, 대체? 자기에게도 피해가 있어야 정상이지. 아, 여깄다. 너 못 가! 아, 좀비가 쫓아오는데도. 아야, 차라리 제, 아, 잠깐만, 다 알케미스트를 따라가는 건가, 그러면? 처음에? 아, 그러면 경보를 울리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다 가나? 1인가 레벨 1인가 2에서 배우? 아, 그런 스킬이 있군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킬이 있네. 그럼 좀비들이 어디까지 따라하는지 한번 봅시다.
좀비들 1열 종대네. 2열 종대인가? 좀비가 인식 끊기나 이벤트가 발생해서. 아, 이게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야, 이거 무슨. 아니, 이거 뭐, 거인의 습격이야? 진격의 거인이야? 아. 무슨. 진격의 거인도 아니고. 열심히 가고 있었네. 황당하다. 아니 잠깐. 거기가 아니야. 야 여기가 아니야. 오지마 오지마. 아 경보 울리는 게 차단하는 게 베스트인데. 일단 경보 울리고 나면은 저 정도 좀비 무리라도 그냥 알케미스트 걔네들이 알케미스트가 있으니까 금방 놓을 것 같거든요. 경보를 울리지 못하게 하는 게 일단 최선인 것 같아. 그래서 길목을 막고 어떻게 발목을 잡아야 되는데, 아, 그게 쉽지가 않네. 아, 알케미스트랑 붙으니까 좀비가. 와,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알케미스트는 진짜 너무하다. 와. 진짜 알케미스트는 얘가 끝판왕인가, 무슨. 와우, 이때 폭탄이 문제인데, 누구한테 던질 거냐? 야, 다 피해. 폭탄 맞지 마. 와! 다음에 폭탄은 이쪽으로. 어! 어! 아, 아니네. 얘 잡은 줄 알았네. 아, 제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잠깐! 아, 경고. 아, 발걸음을 못 맞겠어. 아, 저 위치에서 하필 알케미스트. 아, 하하하하하. 우와! 알미니! 우와! 세상에! 알미니! 우와! 와, 비병을 질리며 달려가더니, 어디 달려가! 이러면서 달려가더니 그냥 목을 베버려네? 어디 새끼가! 이러더니 갑자기 목을 그냥 콱 찍, 와, 세상에. 와, 와, 역시 아미리, 역시 아미리다, 역시. 마스터사, 해냈다, 해냈다. 자, 곰 잡을 때도 혼자서 그냥 곰 잡더니. 아, 왜 이렇게 멋있냐, 우리 아미리. 어딜 도망가, 이 새끼야! 이러더니. 모가지를 댕강. 쭉으로 난 당연히 위로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비가 오니까 걸음이 더 느려지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왜 치우라고 돼 있는 거야?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으면. 아니, 걔들, 얘네들 돌아오는 거 보면 길이 없는데? 이럴수가. 이러면 괜히 좀비 무리 하나를 그냥 낭비한 건데. 좀비 두 무리 중에 한 무리를 낭비한 건데. 이 소중한 좀비 무리를 한 무리를 낭비한 건데. 얘네 도움 없이는 여기 못 뚫는데. 결국 그럼 서쪽 이쪽 루트밖에 없잖아. 아니 동쪽 루트로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깔끔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왜 동쪽 루트가 없는 거지? 대체? 서쪽 루트에 집착한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건만. 서쪽 루트가 답이잖아? 그리고 이 좀비를 낭비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그 한참 전을 로드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좀비가 한 무리밖에 안 남는데 이제 그러면 서쪽 루트를 뚫으려면 좀비 두 무대 갖고 여기 있는 애 하나를 뚫고 여기 위에 있는 애 하나를 뚫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뭔가 근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겠죠. 왜냐면은 아 제가 잘못 이거는 약간 좀 제 약간 지금 합리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저쪽에 길이 있는데 제가 뭔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일단 이런 걸 이해하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길이 반드시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자신감 있게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다깬 사람의 얘기였기 때문에.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없다는 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것 같아. 연근술사는 강했다. 아무리 진실 같은 훈수라도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 끝까지? 잘 모르겠네. 아니 그냥 그거가 아니라 아예 길 자체가 없어요. 길 자체가 계속 나를 타박했기 때문에 그 진짜 나도 당연히 진실이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알케미스트 하나 뚝배기 깨본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모험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